남아공 등에서는 기존 변이보다 전파력이 강하고 백신 무력화 우려까지 있는 새 변이가 발견됐습니다. 영국은 즉각 남아공 등에서 오는 항공편을 운행 중단시켰습니다. 김영화 기자입니다. 새로 발견된 변이는 지난달 11일 아프리카 보츠와나에서 처음 확인됐습니다. 이후 남아프리카공화국과 홍콩에서 다시 발견됐습니다. 이 변이는 스파이크 단백질의 32개의 유전자 변이를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남아프리카공화국 보건부는 이 변이 바이러스가 최근 확진자가 폭증한 배경이라고 밝혔습니다. Indication came from our scientist colleagues from the network for genomic surveillance that indeed they were observing what looked like a new variant. 코로나 바이러스는 스파이크 단백질을 이용해 세포에 침투합니다. 이 때문에 새로 발견된 변이가 전파력이 훨씬 클 뿐 아니라 기존 백신의 효력을 무력화시킬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옵니다. 영국은 즉각 남아공과 보츠와나를 비롯해 인근 아프리카 6개 나라에서 들어오는 항공편의 운항을 일시 정지시켰습니다. Our scientists are deeply concerned about this variant. I'm concerned, of course, and that's one of the reasons we've taken this action today. 영국 정부는 이와 함께 항공편 운항이 중단된 6개국에서 귀국하는 자국민도 격리 조치하기로 했습니다. SBS 김영화입니다.